안녕하세요. 예. 마이크 잘 들립니까? 저는 그 세법 강의합니다. 이름은 곽기한이고, 마이크 소리 들립니까? 잘 안 들려? 우리가 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한번 보세요. 세법인데, 예. 예를 들어서, 그죠? 조그만 상가를 하나 내가 샀다, 그죠? 예? 말소리가 안 들립니까? 마이크 잘 안 되는 것도. 상가, 나갑니까, 이제? 상가 건물 하나 우리가 샀다, 그죠? 조그만 상가를 하나 샀다고 보세요. 이걸 만약에, 1억에 샀다, 그죠? 1억 주고 샀다가 이것을 1억 4천에 팔았다. 예. 1억 주고 샀다가 1억 4천에 팔았습니다. 이렇게 샀다, 그죠? 팔았다. 그 이때 이제 우리가 취득했을 때 이게 무슨 세 내야 되죠? 취득세, 그죠? 취득세. 여기 세금 내는 겁니다. 여기에 취득세가 4%입니다. 세금이. 예. 그 1억의 4%는 400만 원이죠. 이 400만 원이 취득세. 예? 예. 취득세. 이런 우리가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이걸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뭘까요? 재산세. 알겠죠? 재산세. 그 재산세가 몇 프로냐 하면은 0.25%입니다. 재산세가. 알겠죠? 그럼 1억에 0.25%라면은 이거는 25만 원이죠. 이게 뭐냐 하면은 재산세.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내야 되죠, 그죠? 매년 한 번씩 냅니다, 매년. 취득세는 우리가 살 때 한 번 내면 끝나죠, 그죠? 이건 매년 내는 거고. 그럼 양도세, 이제 팔았을 때, 이걸 이제 가지고 또 우리 팔았다, 그죠? 이 팔았을 때 여기 세금이 얼마냐? 여기 내는 세금이 뭐죠? 양도세죠. 양도세. 샀다가, 가지고 있다가 팔았다, 그죠? 이 세금이 얼마냐 하면은, 양도소득세는 15%. 알았죠? 15%에다가 마이너스 108만원. 요, 나중에 이제 제가 세율은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예, 지금 우선은 이제 이렇게 하세요. 그럼 자, 보세요. 1억에 샀다가 1억 4천에 팔았으면 얼마 남았죠? 4천만원 남았잖아, 그죠? 그 4천만원에 15%. 빼기 108만 원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 1억에 샀다가 1억 4천에 팔았으니까 요 4천만 원 남았습니다. 그죠? 이 4천만 원에 15% 하면은 600만 원이죠. 그 600만 원에다가 108만 원 빼면은 얼마가 되죠? 492만 원. 그죠? 이게 492만 원 나온다. 이 금액을 우리는 양도소득세라 이랍니다. 줄여서 우리가 양도세라 할게요. 양도세, 이렇게. 이래 냅니다. 세금을. 아시겠죠? 예. 이제 기본 세금이, 그죠? 샀을 때 취득세 내고, 우리가 갖고 있으면 무슨 세? 재산세. 팔았을 때 무슨 세? 양도세. 이걸 우리 앞으로 공부해 보는 겁니다. 우리 세법은. 이거, 이거. 요거 세 개. 딱 세 개, 그죠? 자, 시작.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알겠죠? 세법은 아주 쉽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그래서 자, 요거 세 개 공부해 본다. 알겠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자, 이거 했을 때, 그죠? 요 세금은 누가 내죠? 그 개인이 내는데 취득한 사람이 내겠죠? 취득한 사람, 그죠? 취득한 사람, 이 세금은 누가 내죠? 재산세는 누가 낼까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요 세금은 누가 내죠? 팔았을 때, 판매한 사람, 매도한 사람, 그죠? 그 사람 우리가 이제 세법에서는 납세 의무자라 이랍니다. 용어가. 아셨죠? 납세 의무자. 따라해볼까요? 시작. 납세 의무자. 한 번 더 시작. 납세 의무자. 우리가 이제 공부를 처음 하면은 조금 용어가 나오죠. 그죠? 예, 다른 가, 이제 말하면은 우리가 평소에 안 쓰던 용어. 여기 좀 생소한 용어가 나오는데 다 아는 말이잖아. 그죠? 이런 걸 조금 반복하시면 돼요. 몇 번. 처음 공부를 하니까 알겠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납세 의무자를 한다. 알았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물건이 무슨 물건이라 그랬습니까? 상가라 그랬잖아. 상가, 이건 이제 우리 상가 이런 건물 있잖아. 그죠? 뭐 상가를 샀거나 땅을 샀거나 집을 샀거나 이걸 우리가 과세 대상이라 이랍니다. 아셨죠? 따라 해볼까요? 시작. 과세 대상. 한 번 더 시작. 과세 대상. 이런 이제 상가를 샀다. 내가 아파트를 샀다. 아파트가 과세 대상. 땅을 샀다. 땅이 뭐가 되죠? 과세 대상. 아셨죠? 예. 자, 요거 보세요. 지금 우리가 1억짜리를 샀는데 1억에 요 400만 원은 1억에 4%를 해서 이 금액이 나왔죠. 그죠? 1억에 4% 이 금액이 나왔고 이 금액은 1억에 이거 해서 요거 나왔잖아. 그죠? 그럼 이 금액을 뭐라 부를까요? 요거 1억을 내가 1억 주고 샀다 또는 뭐 5억에 샀다 10억에 샀을 때 이 금액을 뭐라 부를까요? 예, 아시네. 맞아요. 예, 맞습니다. 과세 표준이라 이랍니다. 예, 과세 표준. 아시겠죠? 그죠? 아,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시작. 과세 표준. 한 번 더 시작. 과세 표준. 알았죠? 그 요걸 뭐라 할까요? 그럼 요거 4%다 0.25% 이런 퍼센트 나왔잖아. 그죠? 요거는 뭘까요? 요거요. 율, 세율. 세율. 예, 그래 줄여서 이제 과세율인데 줄여서 그냥 세율 이렇게. 요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세율. 자, 요거 네 개, 요 네 개를 우리가 앞으로 뭐라 하나 이라면은 과세 요건이라 이래 부릅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요건 네 가지다. 자, 요 네 가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안 보고 시작. 납세 의무, 다시 차분, 시작.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안 보고 해볼까요? 시작.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네 개. 다시 시작.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아셨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하는 게 뭐냐 하면은, 취득세, 우리 공부, 요거 세 개인데, 그죠? 요거, 요거, 알겠죠? 요거 공부할 때, 취득세, 납세 의무자 알아보고, 취득세 과세 대상 알아보고 취득세 과세 표준 알아보고 요 취득세에 대한 세율 알아보고 나면은 딱 끝나버립니다. 공부가. 그럼 재산세에 왔다. 재산세에 마찬가지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끝. 양도세에 와서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것 이렇게 과정이 아시겠죠, 그죠? 요거 알아보는 겁니다, 요거 요거. 자, 그럼 요거 한번 볼게 보세요. 갑은 토지 100평을 10억에 샀다. 사고 그 세금 그죠? 4%를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했다.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100평을 10억에 사고 4%, 세금은 4%, 취득세 표준은 4%입니다. 알겠죠? 4%를 세금 납부했다. 그죠? 자, 이때 갑은 누구라 부르죠? 갑이 누굴까요? 요 네 개 중에서 누구죠? 납세 의무자. 그렇죠? 그죠? 갑을 우리는 납세 의무자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 토지가 뭘까요? 저 네 개 중에서 과세 대상. 그렇죠. 이 토지를 우리는 과세 대상이라 하고, 여기 나와 있는 100평을 10억에 샀다 그랬죠. 그죠? 이게 뭘까요? 과세 표준. 과세 표준. 그럼 여기 4%는 뭐죠? 세율. 이 네 개를 우리는 과세 요건이라 한다. 알았죠? 갑은 토지를 100평을 10억에 사고 4%를 세금 납부했다. 요 네 가지 다, 그죠? 요 네 가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알았죠? 요 네 가지. 요 네 가지를 묶어서 과세 요건이라 이랍니다. 과세 요건. 예, 알았죠? 자, 요거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제 4%라는 취득세를 계산하는데, 세금을 계산할 때 이 100평에 대하여 이렇게 세금을 계산합니까? 10억에 대하여 4% 이렇게 계산합니까? 10억이죠. 계산할 때, 그죠? 세금은 10억에 4% 맞죠? 그죠? 예, 100평에 4% 하는 게 아니죠. 여기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이거, 이거. 이게 뭐냐? 금액이잖아. 그죠? 가격. 알았죠? 그래서 그 가액에 따라 한다. 요 가액에 따라 하는 겁니다. 요런 건 우리가 이제 수량이라 하죠. 그죠? 면적, 물량. 100평 하면은 뭐 수량 또는 물량. 이 가액에 대하여 4% 세금 계산한다. 그죠? 요 가액에 따라 하는 거 우리 이래 표현합니다. 요렇게. 무슨 세? 종가세. 여기 대해서 세금 부과하는 걸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종량세. 알겠죠? 종량세. 예. 그럼 과표는 두 가지 있다. 무슨 세? 종량세가 있고, 종가세가 있다. 그죠? 대부분이 이겁니다. 대부분. 알겠죠? 우리가 하는 거는 앞으로 대부분이 과세 표준은 가액이다. 대부분. 그런데 예외적으로 종량세가 간혹 있다. 어떤 게 있느냐 한번 볼게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게 있다, 그죠? 갑이라는 사람이, 갑은 을한테, 갑이 집주인이다. 건물 주인이고, 을은 세입자, 임차인이다. 갑은 세입자로부터 돈을 받고, 갑은 을한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줬다. 설정 등기. 알겠죠? 설정. 이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 공부를 합니다만은, 요 전세권 설정할 때는 요거 전세권이죠? 요거는 얼마냐? 0.2%입니다. 알겠죠? 0.2%. 만약에 우리가 요 건물의 전세금이 얼마냐 하면은, 이때 예를 들어서, 그죠? 전세금이 만약에 1억짜리라 하면은, 전세권은 0.2% 세금 내야 됩니다. 0.2%. 알겠죠? 그러면 1억에 0.2%면 얼마죠? 20만 원 내야 되죠? 요 1억에 0.2% 해야 되는 거 맞죠? 그죠? 20만 원. 알겠죠? 예. 그런데, 그 우리가 전세권 설정은 0.2%입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1억짜리 하면 20만 원, 2억 하면 40만 원, 이렇습니다. 알겠죠? 세율이 법으로 정해 놨어요. 알았죠? 예.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전세기간이 끝났다, 그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요거 말소해야 되죠? 그죠? 말소. 전세기간 지났으니까 이사 가야 되잖아, 그죠? 요 전세권 설정했다, 요걸 말소를 한, 말소. 우리가 이제 요걸 없애야 되잖아, 그죠? 말소. 요런 말소 등기는, 요 말소 등기는 얼마냐 하면은, 이래 돼 있으면 법으로 이래 돼 있으면 보세요. 요거는,
한건 하는데 6,000원 으로되어있죠. 한 건에 6,000원. 그럼요거는전세금1억에전세권설정등기는 0.2%. 알겠죠? 0.2%. 그런데말소등기는한건에얼마? 6,000원입니다. 요런거는1억이라는요금액에대하여 0.2% 를계산하니까종가세요거는한건에 6,000원하는요거는무슨세?종량세라이라합니다양양수량이잖아한개두개요걸종량세라이라합니다아시겠죠그죠요거는금액에대해서하니까무슨세?종가세라하고요거는무슨세?종량세그래우리가하는게대부분이이건데종가세인데간혹저런게있습니다이런게알았죠아이런게종량세라하는구나오늘앞으로이거위주로하시면돼요알겠죠아요런이따가는정도만아시면되고알겠죠자어그럼우리가이제공부할거크게네가지다그죠자다시한번읽어보시죠납세의무자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요네가지죠그죠그런데보세요조금더학교보세요우리가이제세율에오면은어떤세율이냐하면은가장우리가취득세는 4% 그랬죠그죠요런세율을표준세율이라이랍니다아요런세율을우리가기본세율을우리는표준세율표준세율알겠죠 4% 인데이런게있죠그죠만약에내가저기이세종시에별장을하나샀습니다별장하나샀다별장이건별장별장하나사면은이거는세금을여기에다가 8% 더징수한답니다그럼몇프로내야될까요 12% 내야돼요 12% 별장은세금이이걸법으로딱정해놔버렸어요그냥우리가어떤상가같은이런걸사면은 4% 인데별장은 8% 추징하겠답니다이건세금많이내야되잖아그죠이걸우리뭘하느냐세금을많이부과한다중과중과한다이래서요런말합니다중과세율아이런게있구나그죠별장같은거또는뭐카지노있죠그죠카바레카지노이런것도세금이 8% 추징입니다알았죠 8% 별장같은거는 8% 요토있죠요토고급요토있잖아요3억넘는거그런것도 12% 입니다 8% 추징알겠죠세금이이런걸무슨세율을그런다중과세율세금많이내야되잖아그죠그런데이렇게보세요내가이세종시에다가어떤만약우리회사가건설회사입니다세종시에다가아파트를분양하기위해서모델하우스를하나지었다아파트에다가이근처에다가그죠모델하우스이런모델하우스하나건물하나지었다이게모델하우스다그모델하우스도이게건축물맞죠세금낼까요안낼까요취득세이건원래내야되는데이런거는내지말합니다알겠죠모델하우스는세금안냅니다알겠죠왜냐하면은요거는한1년이안지나서좀철거도하겠죠그래서요런거는과세안한다그걸뭐라한다비과세뭐라했죠과세안한다를뭐라한다비과세아이런게있구나이걸이제우리하나하나할겁니다알겠죠아이런게중과세다이런거는과세안한다그랬잖아그죠그런데자보세요이제세율에오면은표준세율이있고중과세고비과세있다그죠요거는세금안내죠안내죠요건세금내야되잖아그죠그럼세금은내야되면은요거는언제까지내느냐정해내야되잖아그죠납부그러면은자취득세는언제까지내느냐취득세는취득을했다그죠만약우리가취득한날이예를들어서5월10일날취득했다그세금은언제까지내야되느냐취득세는납부가언제냐요취득일로부터60일내에내야됩니다60일내에법으로정해놨으면알겠죠아취득세는며칠내에60일내에알았죠여러분이제다시할겁니다이제지금은개요
전체 흐름, 알겠죠? 아, 이래 하는구나, 아시면 되고. 요 60일이 언제냐면, 야, 그럼 보세요. 이래 되겠죠, 그죠? 7월 9일. 알겠죠? 되겠다, 그죠? 그럼 만약에 5월 10일 날 집을 팔았다, 양도. 오늘 내가 집을 팔았다. 양도세는 그럼 언제까지 내야 되느냐? 양도세는 두 달 내에 내야 됩니다. 두 달 내에. 두 달 내. 알았죠? 취득세는 며칠 내? 60일 내. 양도세는 두 달 내. 알았죠? 두 달 내에. 예, 자, 보세요. 요 날부터, 자, 보세요. 5월 10일 날 내가 집을 팔았다, 그죠? 요 날부터 두 달이 아니고, 요 달 말로부터 두 달입니다. 말. 그, 5월 10일 날 팔았으면은, 5월 말, 월말, 31일부터 두 달. 그럼 언제까지? 7월 31일까지. 아시겠죠? 그, 항상, 요 달 말로부터 두 달입니다. 양도세는. 알았죠? 자, 다시.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며칠? 60일. 양도세는 양도일이 아니고, 양도일의 월말로부터 2개월. 아시겠죠? 요를 딱 정해놨다. 알겠죠? 아,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내야 되지만은, 양도세는 그 달 언제로부터? 월말로부터 두 달. 알았죠? 그럼 연습을 해볼까요? 보세요. 만약에 내가, 그죠? 오늘이 며칠이죠? 11월 16일, 오늘 집 팔았습니다. 양도세 언제까지 내야 될까요? 오늘 팔았으면. 그렇지. 1월 말일까지 내면 되지. 요날까지 내야 돼. 요날까지, 요날까지. 알겠죠? 이달 말로부터 두 달. 알았죠? 요날까지 내면 돼. 요날까지. 이해되죠? 그죠? 그래, 항상 양도일의 월말로부터 두 달이다. 알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또 보세요. 8월 5일 날 집을 팔았다. 그럼 언제까지 세금 내야 될까요? 언제까지? 8월 5일 날? 10월 말. 그렇지. 알겠죠? 요 달 말로부터 두 달. 무조건.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요 날 정해놨잖아. 그죠? 요 날까지 세금 안 냈다. 요 날까지 세금 납부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내야 되지. 그걸 뭐라 하죠? 그렇죠. 얘는 가산세라 이랍니다. 가산세. 알겠죠? 가산세. 그럼 만약에, 자, 보세요. 내가 7월 말까지 내야 되는데, 그죠? 양도세를, 그죠? 7월 말까지 내야 되는데, 이날 못 냈습니다. 자, 보세요. 이날까지 낼 걸 못 냈다, 그죠? 못 내고, 이걸 언제 냈느냐? 자, 이거 보세요. 요 날까지 내야 됩니다, 그죠? 뭐, 자, 설명부터 먼저 들으세요. 양도세를 요 날까지 내야 되는데, 요 날 못 냈습니다. 요 날 못 내고, 요 날 못 냈다. 요 날 못 내면은 가산세가 20% 붙습니다. 알겠죠? 내는 날까지 세금 안 내면 20%입니다. 그 만약에 세금이 100만 원이면은 20만 더 붙어버리죠. 그죠? 20%. 알겠죠? 내고, 요거 붙고, 세금 내는 날까지 하루에 0.03 붙습니다. 하루에 또 붙으면 여기다가, 여기다가. 하루에 0.03. 만약에 7월 30일 날 내었어야 되는데, 이날 못 내고, 8월 5일 날 냅니다. 그죠? 그러면은 하루에 얼마라 그랬죠? 0.03%. 하루에. 며칠 지났습니까? 5일 지났죠? 5일 지났으니까 하루에 0.03이니까 5일이니까 얼마? 0.15% 더 내야 되니까 요 20%에다가 요거 더하면 얼마? 20.15%를 내야 된다. 알겠죠? 이래 내는 겁니다. 그니, 요날 지나면 몇 프로? 20%. 그리고 내는 날까지 하루에 얼마씩? 0.03. 이래 내는 겁니다. 이걸 뭐라 한다? 가산세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 내는 날이 언제인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내가 집을 오늘 팔았다. 오늘 팔면 이거 언제까지 내면 된다. 1월 말까지 내면 돼요. 알겠죠? 오늘 집을 샀다. 그럼 언제까지? 12월 15일까지 내면 되겠지. 그죠? 60일이니까 취득세는. 취득세는 60일. 요 날부터 60일. 알았죠? 양도세는 두 달이지만 월말로부터 두 달이다. 알겠죠? 예. 요거 안 내면 뭐가 붙는다? 그날부터 뭐가 붙고? 20% 붙고. 하루에 얼마씩? 0.04. 이걸 뭐라 부른다? 가산세. 아시겠죠? 그죠? 아하, 이렇게죠. 알겠다. 그죠? 자, 이거 알았으면은, 우리가 이제 흐름은 이거다. 그죠?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정리를 할게요.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 그죠?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게 이건데,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잖아. 그죠? 요게 핵심, 세 개가 핵심입니다. 핵심. 부동산 세법은. 여기에다가, 플러스, 자, 하나 더 갑니다. 보세요. 아까 제가 전세권 가는 게 있잖아. 그죠? 집을 사는 건 아니잖아. 내가. 전세권 내 거 아니잖아. 그죠? 요런 거 세금 내야 됩니다. 그걸 뭐라 하느냐. 등록세라 이랍니다. 등기할 때. 등록 면허세라 합니다. 알겠죠? 줄여서 우리가 등록세. 우리가 이제 전세권 같은 거는 등록하잖아. 그죠? 등록세 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재산세를 내는데, 재산이 좀 많은 사람 있잖아. 무슨 세? 그렇죠. 예, 종합부동산세. 들어봤죠? 종합부동산세. 그걸 줄여서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합니다.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알겠죠? 자, 이제 더 없습니다. 답니다. 우리 공부할 거. 이게 끝이다. 자, 다시. 제일, 그러면은 중요하다는 거는 시험에 대비해야 되니까, 그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거.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요 세 개. 알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요거 하나씩 나옵니다. 간혹. 자주는 안 나오고, 알다. 아무튼, 뭐가 있다? 등록세가 있다. 그죠? 아, 요거는 전세권 같은 거, 저당권, 이런 거. 내가 은행에서 돈 빌리죠? 은행에 돈 빌리면은 집 담보하면은 집에 등기 설정하잖아. 그죠? 그 등록세 내야 요거 넣으면 내는 요거. 알겠죠? 이런 거. 저당권 이런 거. 요런 거. 종부세는 돈 좀 많은 사람이잖아. 그죠? 집이 6억 넘으면은 종부세고 내야 됩니다. 알겠죠? 아,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 이제 자, 오늘 첫 시간은 핵심은 이거다. 그죠? 핵심은 이거. 무슨 세? 취득세. 또 무슨 세? 재산세. 또 양도세. 요 핵심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다? 등록세도 공부하고, 뭐도 한다? 종부세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보는 공부할 내용은 이거다, 그죠? 자, 뭐죠? 시작.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세율. 요 세율이 오면 다시 뭐죠? 표준세율, 중과세율, 비과세, 납부. 세금을 납부하면은, 모든 의무가 끝나잖아. 그죠? 그래서 끝나는 겁니다. 알겠죠? 이제 흐름을 알겠죠? 그죠? 아, 우리 이제 부동산 세법 공부하는 흐름은 세무 요거 공부한다. 그죠? 공부하는데 핵심 내용이 뭐냐? 이거 공부한다. 그죠? 납세의무자 누구냐? 과세 대상이 뭐냐? 과세 표준이 뭐냐? 세율이 몇 프로냐? 이걸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여기 오면 무슨 세율? 표준세율, 중과세율, 또 뭐가 있더라? 비과세. 요 세금, 요건 세금 안 내잖아. 그죠? 요거 내야 되는데 언제까지 내느냐? 납부. 그럼 딱 끝. 알겠죠? 아, 이거 공부하는구나. 우리 세법은.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죠? 우리 이제 전체 세법에 대한 공부를 뭘 한다 하는 건 아시겠고, 자 이제 보세요. 조금 이제 다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세법이잖아. 그죠? 이 세법 할 때 이 세자가 무슨 자죠? 이 조세라 이 말이에요. 조세. 알겠죠? 조세에 대한 법률 규정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조세가 뭐냐? 조세가 뭘까요? 예? 세금. 세금. 알겠죠? 세금 모르면 아무도 없잖아. 그죠? 세금의 종류가 몇 가지 될까요? 대충.
우리 내는 세금이잖아. 한 몇 개 정도 될까요? 대충 몇 개 정도 되는지 모르겠죠? 에, 지금 우리가 내는 게 한 25개입니다. 종류가. 에? 원래 이게 31개였는데 이게 이제 통합시켜가지고 너무 많으니까 가지가 너무 많으니까 좀 줄였죠. 그죠? 요걸 다시 또 앞으로 또 줄인답니다. 앞으로 15개로. 지금 현재는 25개입니다. 종류가. 알겠죠? 요 25개인데 요 잠깐에 한번 훑어볼게 보세요. 자, 방금 했으니까 자, 이제 이건 알겠고 그죠? 세금은 누가 내죠? 내는 사람 누구죠? 납세 의무자잖아. 그죠? 납세 의무자라는 거는 모든 국민이 내죠. 그죠? 모든 국민이 냅니다. 그죠? 예. 우리 모든 국민이라는 거는 개인도 있고 단체, 법인도 있다. 그죠? 주식회사도 세금 내고 개인도 세금 내고 다 내야 되죠. 그죠? 모든 국민 다 냅니다. 알겠죠? 그럼 세금을 누가 징수합니까? 누가? 그 국세청을 뭐라고 부를까요? 요래 부릅니다. 과세권자 이렇게. 세금 부과하는 사람. 세금 부과하는 사람 누구라 그런다? 과세권자.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아는데 평소에 잘 안 쓰잖아. 그죠? 이제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조금 자꾸 반복해서 아하 나오면 뭔 말인가 알면 됩니다. 그죠? 아, 과세권자가 뭐다? 세금을 부과하는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그죠? 그 과세권자 누구죠? 국가죠? 국세청 맞습니다. 국가인데 이 국가 기관을 우리가 이래 구분합니다. 보세요. 국가를 중앙정부 있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죠. 이래 구분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구분해서, 그럼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을 무슨 세라 부를까요? 예, 국세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징수하는 세금은 뭐라 하고? 예, 지방세. 아,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은 국세,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건 뭐라 한다? 지방세라 한다. 알았죠? 지방세. 그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몇 개죠? 우리나라에 지금 지자체가? 응? 많기는 많아. 그렇죠. 응. 자, 서울 특별시 맞죠? 그죠? 서울 특별시, 그죠? 또 뭐, 광역시 있잖아. 그죠? 대전광역시, 이런 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도가 있잖아. 도지사. 선거하잖아요. 그죠? 서울 특별시장 뽑고, 광역시장 도에서 뽑죠? 그리고 공주시, 시장. 그죠? 또 군이죠? 군. 뭐 서상군. 그죠? 연기군, 군. 구, 구 있죠? 구. 구. 특별시 광역시 구가 있잖아요. 그죠? 서구, 동구. 그죠? 이렇게. 서울이면 뭐 강남구. 그죠? 송파구, 이래서 구, 구. 이 지역을 우리는 광역자치단체라 이라고, 요걸 기초자치단체라 이랍니다. 요게 장을 우리가 기초자치단체 장이라 그러잖아. 시장, 군수, 구청장. 요거는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는 광역단체장. 이게, 이런 게 우리 크게 여섯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물론, 이제, 세종시는 자치구라 이라죠, 그죠? 자치구인데, 이제, 세종시 요 들어갑니다. 요 들어가서 정하시면 돼요. 알겠죠? 세종시, 예, 요게 시, 제주도 특별시잖아, 그죠? 여기 들어가고. 여기서 서울시에서 징수하는 세금, 부산 광역시에서 징수하는 세금, 충청남도에서 징수하는 세금, 공주시에서 징수하는 세금, 연기군에서 징수하는 세금, 각 구별로 징수하는 세금이 이게 공통도 있고 또 약간 다른 것도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일일이 구분할 필요 없고 그냥 묶어서 그냥 여 징수하는 세금은 무슨 세? 특광토세다. 이걸 뭐라 한다? 시군구세다. 이렇게 크게 이러면 됩니다. 알겠죠? 무슨 세? 다 같이 시작. 특광토세. 이거는 무슨 세? 시군구세. 아, 지방세를
특별시, 광역시, 앞으로 이 말 나오면, 아, 특광도에서 징수하는 세금이구나. 알겠죠? 요건 어디서? 시, 군, 구에서 징수하는 세금이구나. 이래 아시면 돼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알겠죠? 그냥 용어 나오면 여러분들 아셔야 되잖아. 그죠? 자, 여기 국가란 누굴까요? 정부, 정부가 누굴까요? 그렇죠. 국세청을 말합니다. 국세청. 알았죠? 아, 요게 정부란 게 바로 국세청이다. 또는 세무서. 아셨죠? 세무서를 말한다. 아, 그러면 여러분들 간단히 생각하면 돼요. 세무서에서 나오는 고지서 있죠? 그건 국세입니다. 세무서에서 나오는 세금 있죠? 그건 국세. 세무서 발행하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인 것 보면, 그죠? 세종시에서 발행하는 거는 무슨 세? 지방세. 아셨죠? 간단하잖아, 그죠? 세무서 용지가 세무서에서 나온 거 있잖아. 세무서장에 발행이 있죠, 그죠? 그거는 좀 국세라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모두, 그 외에는 좀 무슨 세? 지방세. 아시겠죠? 예. 그럼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게 모두 몇 개냐? 요게 우리나라에 지금 14개입니다. 국세는 14개. 알았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요거 14개. 요거 14개. 요거는 11개. 요리 되어 있다. 이걸 지금 우리가 특별시, 시군세, 이리 구분할 필요는 없고, 그냥 국세 한 14개 있다. 지방세 11개 정도 있다. 그럼 국세의 대표가 뭐가 있느냐? 여기 있는 게 이제 제가 잠깐 몇 개만 딱 들어볼게요. 자, 요 국세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서 국세의 대표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소득세. 법인이 내는 거는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이거는 우리가 부가, 가차 빠졌네. 가치세. 이거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예, 이건 안 나오고. 이것도 시험에 안 나오죠, 그죠? 등등. 그죠? 이런 게 이제 우리 국세를 하는 거고. 그 여기 들어간 게 뭐가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 대표 이겁니다. 취득세. 등록, 면허세. 등등. 이게 뭐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집에 내는, 집에서 내는 주민세 있죠, 그죠? 주민세라든가, 이런 거. 이런 거구나. 알겠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자, 이런 세금 종류, 이거 뭐, 국세 지방세가 나중에 우리가 전해하면 되니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요 중요한 말 이겁니다.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은 무슨 세?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은 무슨 세? 지방세다. 알았죠? 지방세를 크게 두 가지 나눈다. 무슨 세? 특광도세와 시군구세 나눠준다. 그죠? 자, 요거 잠깐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소득세 그랬잖아. 그죠? 요 소득세를, 자, 우리가 개인이 내는 세금은 요 소득세가 있는데, 요 소득세 종류가 좀 많습니다. 이렇게. 소득세 종류가 입에서 건연기, 태야, 이렇게. 모두 8개. 이. 이 하면은 이, 배, 사. 근, 영, 기, 태, 양 해서, 요거는 이자소득세랍니다. 이자. 예. 우리가 은행에 예금 하죠, 그죠? 이자 받죠? 그 이자 받을 때 세금 떼버립니다. 요거는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배당금 받죠, 그죠? 거기에 대한 세금. 이게 뭐냐? 사업소득세 하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지고 그 사업하면 이 세금 내면 이거 냅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세. 그리고 이거는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근로소득세는 월급 받을 때 세금 떼는 거죠, 그죠? 그 요거는 연금소득세는 국민연금, 기타
내가 만약에 복권에 당첨했다. 복권 그거 세금 떼죠. 그게 바로 기타 소득세. 퇴직금 받으면 내는 세금 퇴직소득세. 집을 팔아서 내는 세금 무슨 세? 양도소득세. 알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게 뭐, 이 중에서 무슨 세 공부하죠? 이거 공부하는 겁니다. 이거 이거. 그죠?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양 부동산 양도에서 이거 이거 이거. 그럼 소득세 중에 소득세가 모두 몇 개 있는데?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뭐다? 양도소득세. 아시겠죠? 요거 공부한다. 법인이 내는 세금은 무슨 세? 법인세. 자, 이런 이제 요거 세 개 있죠,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세 개가 제일 세수가 제일 큽니다. 수입이. 이 중에서 세금 전체 통틀어가 모두 우리나라 지금 25개잖아, 그죠? 25개 중에서 세금 제일 많이 징수되는 거 1등 그게 이겁니다. 부가가치세.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세요. 예. 부가가치세가 제일 많이 징수됩니다. 1년에 부가가치세. 2등이 어느 거냐? 2등하고 3등은 비슷합니다. 소득세하고 법인세인데 이렇게. 예. 이거는 한 42조 1년에 우리나라에서 징수되는 게 이게 한, 뭐 한 38조 비슷하죠. 이거는 뭐 그냥 37조 이렇게 비슷해. 이거 세금해도 몇 얼마죠? 100조 넘잖아, 그죠? 117조 이 세계가 이게 제일 많죠. 우리 뭐 10% 어디 가 다 내잖아, 그죠? 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10% 떼지, 그죠? 슈퍼에 가서 물건 사도 다 떼죠, 그죠? 이게 세금 제일 큽니다. 40이. 이게 이제 요 세 개. 요게,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뭐, 상속세, 증여세나 종부세 같은 게 있지만, 이거는 뭐 뚝 떨어져 버리면 한 3조나 4조 이래밖에 안 되니까, 요게 제일 크다. 세수가. 요 세 개를 우리가 빅3라 이랍니다. 빅3. 그래서 세무서에 가보시면은, 과가,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법인세과 있죠, 그죠? 그죠? 안 가봤습니까? 요거 세 개가 있다. 여기 제일 크다 하는 참고를 아시고. 자, 이거 보세요. 또 하나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이거 아버지 돌아가시고 사망 자식이 넘겨받는 거 요거 무슨 세라 하죠? 돌아가시면은 상속. 이제 내는 세금이 무슨 세? 상속세. 알겠죠? 그럼 아버지가 살아있다, 그죠? 살아있으면서 아들한테 넘겼을 때 내는 세금이 무슨 세? 그렇죠. 증여세. 그죠? 알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무슨 세? 상속세. 아버지 살아있으면은 증여세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다. 자, 이 세율이 똑같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세율이 똑같습니다. 세율이 같은데 어느 게 세금이 더 많을까요? 예? 네? 예, 이게 많습니다. 아시네? 왜 많을까요? 아, 세금이 이게 더 많습니다. 이거보다. 세율은 똑같고 세율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세금은 이게 더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거는 공제가 많습니다. 공제해주는 게. 공제가 많은데, 이제 상속세 같은 경우는, 결혼하면은, 결혼했잖아, 그죠? 결혼한 상태는 10억이 공제돼요. 결혼 안 하면 5억 공제되고, 미혼이면은, 미혼인 상태에서 상속받으면 5억 공제를 받지만은, 결혼하고 상속받으면 10억 공제받아, 10억.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억 공제받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버지 재산을 만약에 8억을 상속받았다, 10억 공제받으니까, 세금 낼 거 없죠? 안 냅니다. 만약에 13억을 상속받았다면, 10억 공제받고 나니까, 요것만 세금 내, 요기에 대해서만 세금 내면 되지. 알겠죠? 공제가 이게 많아, 이게. 이 부부 간에만 6억 공제해주고, 부자 간에 5천만 원밖에 안 해줍니다.
이거는 10억이니까. 이 세금이 훨씬, 이게 많죠. 알겠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정리받을 생각 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돌아가시고 받는 게 낫습니다. 왜? 세금을 계산, 세금을 생각했을 때는. 알겠죠? 참고로 나중에 이제 말씀해 드릴 거니까.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공부할 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공부할 이겁니다. 그죠? 우리 부동산 세법은 요거 중에서 요거. 그죠? 요거,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공부하잖아. 그죠? 요거, 요 종부세.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요 하나 뭐 빠졌네. 재산세. 요 들어가죠. 그죠? 시군세의 재산세. 재산세. 그래서 요런 세목들을 우리가 공부한다. 알겠죠? 요런 세목.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25개. 이 25개를 다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우리는 부동산을 샀을 때 무슨 세? 무슨 세? 취득세. 갖고 있으면 무슨 세? 재산세. 팔았면은 무슨 세? 팔았을 때 양도세. 요거. 알겠죠? 여기다가 조금 더 추가하는 거는 전세권 같은 거 설정하면 무슨 세라 그랬죠? 등록세. 재산 좀 부자입니다. 그죠?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무슨 세? 종부세. 그 우리가 공부할 거 요거다. 알았죠?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그리고 등록세와 재산세까지.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제 전체 흐름은 알겠죠? 그죠? 예,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바로 여기 들어갑니다. 이거. 취득세. 알겠죠? 오늘 이거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거 할 겁니다. 양도세. 그 다음 시간에는 요거 합니다. 재산세. 이런 식으로. 순서를, 요런, 교재 순서는 이래 안 돼 있죠. 그죠? 근데 우리 교재 순서하고 할 필요 없이, 순서는 관계 없으니까, 요거 먼저 하고 나면은, 그 다음 주 되겠죠. 그죠? 다음,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요거 할 거고. 알았죠? 요거 끝나고 나면은 요거 합니다. 요렇게. 순서가. 아시겠죠? 그죠? 예. 잠깐 쉬었다 할게요.